조용히 해주세요. 조용히 해달래요. 당신도 조용히 해달래요. 제가 한 번은 뭐라고 엄지야? 메이저니차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연습실에 가있고 메이저님이 저를 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녹음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연습실에 아무도 없어요. 심지어 전화기도 없고 메이저님한테 전화할 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요즘 시대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지 않잖아요.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초록창에 소스뮤직을 검색했습니다. 소스뮤직을 검색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경비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. 진짜 죄송한데 전화기 한 통만 빌려달라고 해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. 전화해서 대충 여보세요? 웃지마 웃지마. 제가 예, 성공이야. 누구세요? 했는데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. 죄송한데 저 여자친구 엄지인데요.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했어요. 죄송한데 누구누구 매니저님 번호 있으신가요? 한참을 웃으시다가 있다고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한 번 더 빌리고 해서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해서 핸드폰을 봐주시고 경비 아저씨께도 감사하다고 뭐 맛있는 거 사서 드렸습니다. 끝. 와! 아, 너무 웃겨. 어! 아, 더워! 언니! 언니! 애가 갈고 잃었어! 어디로 가야 하죠? 나 여기로 오라는데 여기로 가잖아! 아, 내가 제일 없을 것 같아! 제일 없던 사람들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. 맞아. 저 문제 거 제일 궁금해. 유리생들이 미친 거 아니야? 미쳤다, 유리언니 미쳤다. 에? 근데 유리언니가 내가 왜 나눠줬겠어? 아무리 많아도 나눠주는 거야, 많아서. 언니! 와, 언니 어떻게 잡았어, 언니 처음 알았구나. 유리언니가 진짜 많이 찾았대. 아, 진짜? 어. 손은 이렇게 빨리 퍼지더군요. 책 바꾸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? 언니 그럼 네 번째 줄 아니었어 원래? 아무나 쓰면 어떻게 네 번째 줄까 했잖아. 아, 진짜? 나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. 그러면 근데 언니도 지금 이만 하더라. 손 언니도 저 이겼습니다 감독님. 제가 작가님과 감독님을 1등 팀으로 만들어드릴게요. 와, 저 언니 장난이다. 저 많다. 이 언니 진짜 대단했어. 와, 나는 와, 저렇게 압도적인 사람 와, 진짜 출석 나도 전혀. 와, 내가 꼴등이야. 와, 정예린. 아, 여기서 진짜 얼마 안 걸리는구나. 그래서 우리 이따 뭐 먹어요? 그래요. 근데 닭갈비 먹으면 숯불 먹을 건데 철판 먹을 건데. 근데 숯불 굽는 거 힘들고 다 자기가 구워 먹어야 돼. 맞아. 자, 여러분 출발! 우와, 터널이다! 하이톡스로 그냥 가면 된대.
나만 방금 귀가 멍멍했니? 멍멍했어요. 내려가세요. 여기 높은 산인가 보다. 어째가 왜 그래? 높은 산인가 보구나. 하나 보세요. 그런가 보구나. 하나 둘 셋. 정색. 준다면